순급 신청 3,000개. 아, 하루에 500개 되는군요. 어드벤트 감사제. 아, 이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나오진 않으니까는 뭔지 보고 골라야겠네. 캐릭터별로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 홈페이지를 가서 어드벤트 감사제에 봐봐. 아,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미리 좀 보고 나서 봐야 되겠구만. 그죠. 누구를 받을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월 27일까지니까. 아, 무슨 소리야. 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칭호 주지 않나요? 칭호 주는 거는 말이 하는 건가? 어, 그냥 이 캐릭터로 다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월드 내 나의 캐릭터 교환 가능. 그냥 다 받아도 교환 가능하겠는데? 다 교환 가능 적혀져 있네. 그죠. 아, 칭우. 아, 이거는 3월 28일 0시 이후네. 3월 28일 0시 이후니까 이거는 나중이었군요. 아, 어, 월드네 나의 캐릭터가 이동 가능이네. 야, 그럼 제일 좋은 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네. 오케이. 예스. 예스. 아, 그러면은 다 받으면 되겠구만. 어? 어, 다 받으면 되겠네. 다 받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어디다 쓰냐가 문제지요. 어디다 쓰냐? 그게 문제 아니야, 이거지. 칭호 교환권. 3월 28일. 아! 창고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옮겨야겠네. 이거 까면은 무조건 이 캐릭터에 해야 되는 건가? 다시 봐야겠다. 월드 내 교환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었나? 아, 가능하네. 교환권으로 획득한 아이템은 캐시 이동으로 가능한 거고, 저거는. 아, 되네, 되네. 계정 내 교환 가능으로 적혀져 있네요. 슬롯도 되나? 아, 슬롯은 안 돼. 그래서 잘 생각하고 써야겠네. 일단 창고로 다 넣고. 자, 여기서 쓸 거를 생각해보자. 아, 까다롭다.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이건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아. 두 배 쿠폰이 들어가 있으니까. 준정팬. 아, 이것도 그냥 쓸 수 있구나. 아, 그러네. 와, 어려. 까다롭네. 자, 준정팬을 쓴다고 칩시다. 준정팬이 더 좋겠지, 그냥 정팬보다는. 시간도 있고, 준정팬 쓰도록 하고. 뭐야, 나 왜 중정팬으로 바꿨는데 시간이 있는 거야? 준정팬 아니야? 뭐지? 아, 바뀌었구만. 됐고. 이거는 무한이니까 넣어두고. 심벌 넣어주고. 다음. 태풍 성장의 비약. 그거 맞지요. 혹시 까는 것도 기간 있나? 길어네. 태풍 성작 이거 기간 얼마나 돼요? 까보신 분 있나요? 홈페이지에 안 보이는데? 아, 캐릭터가 여러 개라서 쓰기 까다롭네. 일단 바이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이퍼에서 심벌 줄, 바이퍼를 줄 거니까 바이퍼로 들어가서 심벌을 까자. 그게 낫겠다. 까다롭네. 심벌 주고 바이퍼 염색 한번 해줘야겠어. 바이퍼 염색 한번 해줘야겠어. 그냥 까면 될 것 같아. 교환 가능해. 뭐 된지 모르겠네. 아, 캐시로 바뀐 거구나. 어휴, 뭔가 했네. 성장의 비약. 아, 안 버려지잖아. 아, 이거 쓰는 거. 아, 다른 캐릭터에 주고 굳이. 아, 교환했네. 아, 이거 아니지. 아, 자꾸 헷갈리네. 내 거 돼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해줄까? 아, 잘못 눌렀다. 그냥 해주자. 얼굴 한번 보자. 어, 이는 탱글빵은 아니야. 아, 어, 아, 극혐이네. 쓰던 대로 가야겠구만. 극혐이네. 안 되겠네. 근데 이거는 미백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흰색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헤네시스. 어딨냐 헤네시스. 나를 못 찾냐.
이거는 뭐예요, 근데? 빠밤 얼굴이요? 스킨 얘기해야 되잖아. 아, 사용자가 많은가 봐. 이게 흰색인가 보다. 아닌가? 되어 있는 건가? 이거 흰색입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죠. 이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티가 안 나요. 모르겠다. 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염색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얘는 해요. 여기서 하는 건가? 아, 까다롭네. 알겠네. 깔맞춤 빨간색 하자. 그렇지. 눈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눈이 좀 그런데. 가려놔. 눈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눈이 좀. 캐릭터가 변했다. 원래는 약간 그 색깔이 있었는데 변했어. 달라졌고. 오케이. 백업 해주고 이제 19 19 19다. 아, 성향 태풍 폭풍. 폭풍은 필요 없잖아. 아, 쓸 거 많어. 까다롭다. 다음에 선택 슬롯 8칸짜리. 아, 이거 4칸짜리 못 여나? 꼭 4칸을 사야지 넣을 수 있는 건가? 꽉 채워놓자. 깔끔하게 다 열어버려. 슬롯 버리고. 두 개 놓고 주냐? 됐지? 다. 어,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내 칸 다 열어서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은데. 살까? 깔끔하게 돌려둘까? 좋아. 다 열려있는 거 같고. 아주 뿌듯하고. 좋았어. 다음. 이건 친구 주는 거. 이거는 당장 필요 없을 것 같고. 심벌을 가면 되겠다. 망토. 망토 가자. 망토 뭔데? 내게 뭐였지? 아, 원래 투명 망토였구나. 아, 너무 조잡하다, 그지? 너무 조잡하다.
달고 다니는 사람 많을 것 같고. 교환되나 이거? 아 교환 불가능. 다섯 개 나왔는데? 아 이런 아 마스터네? 아 교환 불가잖아. 야 결국에 이거 말레 찍겠구만. 육성형 얘도 하게 생겼네. 와 이 두 개밖에 안 나왔네. 두 개. 아 그러게요. 성형 진짜 많이 주네. 다 됐지요? 다음 뭐 남았어? 영암불 장큐 경험의 보호점수 신분불 20개 가. 아르카나 몰아줘. 같이 레벨업 해야겠어. 아 에스페라고? 이건 어차피 교과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검한불 나오지 않았나요? 아 영한불이 나온 거구나. 영한불? 영한불을 쓸만한 데라. 아 사람 생각이 다 똑같나봐. 최저가 2000만원이네 사람 생각이 한결같은 가벼워. 어디다 써야 될지 길었구만. 사람 생각은 똑같고. 카베레 영원 불러서고. 어! 840에 공사면은 좋은 거 아니야? 어? 장큐? 아, 애매한데. 그냥 보내.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뭐 남았어? 검은 환생의 불꽃. 추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가자. 이건 가야겠다. 명큐. 레전드. 아, 그건데도. 카오스 서큘레이터. 도전해볼까? 이래나 저래나인데? 크악 올려볼까? 올랐어. 크악 올랐어. 어 보금치 다 4% 떨어졌어. 괜히 했나보다. 이건 그대로네. 아 이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맞고 돌려야 되는 거야? 이러면 첫 줄 뽑기 어렵지 않나요? 어떡하냐?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 와, 검은 불을 88 상이냐 모자냐는? 하이냐 모자냐? 하이 모자? 뭐 할까? 하이 할까? 모자 할까요? 모자는 79에 공사고 하이는 88이고 뭐 할까?
하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게 뭐야? 뭐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쨌든 안 좋아진 것 같아, 그지? 공격력 증가량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널 써본 기억이 없지? 아, 추원만 표시해준다고? 아. 펜 어차피 의미 없는데. 바이퍼 붙이고 있을까? 이제 뭐 없지. 다 쓴 것 같은데. 다 쓴 것 같아, 그치? 나머지만 써주면 되겠다. 언제까지? 3월 21일까지. 빨리 써야겠네. 일주일이니까. 17렙. 아, 좋아. 이거는 2000이었나? 2000을 팔고 커스 발로 팔... 아 잠깐만 봐야겠다. 예치 840.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 공격력부터가 아이고 1200도 있네. 기냥 팔아야겠는데? 기냥 팔아야겠는데? 아, 잘못 검색했네. 의미가 1680이나 돼. 의미가 있었네. 의미가 없네.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나도 같아도 좀 그렇긴 하다, 그지? 좋은 것 같은데. 됐고. 다 갔죠? 뭐, 없지, 이제. 친구주는 거고. 폭풍, 폭풍, 성향. 태풍은 어디 있어? 태풍 두 개 준다면서요. 하나는 어디 있는 거야? 상점에? 그렇게 두 개를 먹이는 겁니까? 맞지요? 10개. 잼스톤? 아, 다 잼스톤 이걸로 받지 말걸 그랬나 보다. 코인샵이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사면 되는 거잖아요. 8개. 7개. 아, 좋아. 다음. 6개지. 경험치, 매수, 성향, 훈장, 몸파. 하나 더. 뭐 봤지? 하나 뭐 봤냐? 하나는 받을 거 없는데? 다른 캐릭터에 줘야겠다.
마스터 여완불. 아, 쓸 거 많다. 아, 바이퍼도 코인 좀 모을까? 영암불 해가지고 모자나 좀 돌려볼까? 어떻습니까? 이거 윌로이드 교환 가능. 안드로이드 줍니까 혹시? 좋겠고. 스타포스 15성. 아, 쓸 게 많은데? 영암불 땡겨서 모자 좀 땡기고 싶은데. 자, 일단은 이 캐릭터는 나가면 될 것 같고. 다음. 나머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제 와헌 어딨습니까? 와헌. 와헌을 들어갑니다. 왠지 아시죠? 드라우네 스페셜 명예가 상의를 받았어. 83레벨인데? 갬숑 돌려주고 50. 하나 더 먹여야지 될 것 같은데. 성형 어딨어? 갬숑 안 되나? 아, 98레벨 하나 더 먹어야 되네. 미래에 투자한다. 언젠간 하기를. 쓸 데가 없어. 죽어. 미래 투자 간다. 없지 이제. 아, 다 썼지. 아, 태풍 성장만 쓰면 끝나겠구나. 미래 투자 언젠간 만나게. 아, 태풍 성장은 얘한테 주는 거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매일 원킬 이런 거는 하지도 못할 건데 말이지. 그냥 얘한테 주고 얘의 경험치를 좀 올리는 거 어떻습니까? 어떠신지요? 어떻습니까? 아, 얘 템도 맞춰야 돼. 템 백업도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단 말이야. 얘한테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49%인가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갑시다. 얘도 치킨 찍어야 되는데. 댐댐. 17성
17성 17성 아 신발 17성 있었는데 상점에 팔았다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 신발 17성 상점에 팔았어. 씁쓸하네. 기억이 나는 거. 아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건 줄 알고 다 썼지 이러면은.